안녕하세요.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임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특별전 제2부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중 대열이 주제와 관련하여 전투에서 필수적인 갑옷과 투구, 무기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열이는 국왕이 친히 군병을 대규모로 사열하고 군법을 조련하는 군사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왕이 명령하여 편찬하고 개발한 병사와 진법들의 실제 운용을 훈련장에서 확인하고 정비했습니다. 즉, 대열이는 왕이 군사지휘권을 지니고 있다는 상징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평고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명나라에서 도입된 무기입니다. 공격형 타격 무기로 적의 갑옷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쟁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360도 회전되기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선 후기의 마병이 반드시 휴대했던 무기입니다. 1796년 정조가 수원화성 공장대에서 군사를 사열하는 장면을 그린 공장대 시열도에서 마병이 평곤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갑옷과 투구, 창, 칼, 방패 등의 무기를 함께 전시하여 장수와 병사들이 사열하고 있는 느낌을 갖도록 연출했습니다. 갑옷과 투구는 강무이나 대여리 같은 굴레에 착용하였는데요. 세종대 대여리에서는 왕과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마병과 보병뿐 아니라 참관하는 종신과 문무백관까지도 모두 갑옷과 투구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서 왕은 금갑, 즉 황금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왕의 갑옷은 없지만 매우 화려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에 보이는 갑옷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붉은색 옷감에 가장자리를 모피로 둘러 고급스럽고 화려합니다. 모직물로 만든 이 갑옷들은 장수 계급이 착용하여 착용자의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옷의 안쪽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동이나 철 등으로 만든 갑차를 조정으로 고정시켜 달았습니다. 겉에서 갑차를 노출되지 않는 갑옷의 경우는 직접 만져봐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갑찰 여부를 눈으로 보고 구별하기는 어려운데요. 영조대에 장수들이 철갑차리 없이 비단으로만 만든 장식용 갑옷, 식양갑을 착용한 채 군사의례에 참여하자 영조가 이를 단속하고 처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시된 장수계급 갑옷 6벌 중 4벌은 갑찰이 없는 갑옷들입니다. 가장 끝줄의 이 2벌은 확실히 앞에 붉은색 갑옷들과는 달라 보이시죠? 면으로 만들었고 제일 하등품에 해당하는 갑옷으로 하급 군졸이 착용했습니다. 옷의 안쪽에는 각각 철과 가죽으로 만든 갑차를 달았습니다. 갑옷의 옷 부분과 투구의 드림 부분은 서로 같은 색상과 문양이 있는 직물로 제작하여 1습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갑찰이 있는 갑옷의 투구에는 얼굴과 목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드림에도 갑찰을 넣었습니다. 투구에 두 쌍의 끈을 달았는데 한 쌍은 턱 밑에서 묶어매고 다른 한 쌍은 평소 때나 더울 때 뒤로 묶기 위한 끈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옷과 함께 전하는 1습 유물을 보시겠습니다. 이 옷은 갑옷 안에 착용하는 내의로 옷 안쪽에 철로 만든 갑차를 달아 몸을 보호하였습니다. 내의 위에 전시된 유물은 투구 안에 쓰는 속모자와 투구에 씌워 보관하기 위한 투구싸개입니다. 모두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족학박물관 소장품으로 이러한 내의나 투구싸개 등의 부속품은 현재 국내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대열이 주제 중 갑옷과 투구, 무기 등에 대한 해설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